테나시아 노기민 기자가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기민의 영화 인싸. 각진 턱과 광대뼈, 그리고 도톰한 입술. 특히 입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 바로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한때 안젤리나 졸리 닮았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안젤리나 졸리 입술처럼 해달라라며 성형하는 사람도 있었죠. 오래전부터 안젤리나 졸리는 한국에서 인싸였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말레피센트 2 이후 2년 만에 신작 영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로 관객을 만납니다. 4일 안젤리나 졸리는 언론 시사회를 통해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을 첫 공개했고 가장 먼저 한국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 탓에 화상으로 만났지만 그 어느 해외 스타보다 친근했고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엿보였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툼레이더, 월드 오브 투마로우,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말레피센트 등으로 많은 국내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션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 접했던 마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로만 느껴졌던 그가 최근 연이어 한국을 방문하면서 팬들에겐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됐고, 아들을 위해 한국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간적인 면모까지 짙게 드러났죠. 2018년 안젤리나 졸리가 깜짝 내한의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 매덕스, 팍스와 함께 한국을 찾았는데 삼청동에서 안젤리나 졸리를 봤다라는 목격담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 입양기관에서의 봉사활동차 그리고 UN 난민기구 특사의 임무를 위해 내한한 것으로 전해졌죠. 당시 정우성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만나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 겸사겸사 평소 K-POP과 한국어에 관심이 있던 매덕스를 위해 대학 탐방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듬해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부에 입학했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은 안젤리나 졸리는 아들과 함께 종로, 명동 등 길거리를 활보하며 관광을 즐겼고 목격담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만 보던 판타지 속 여주인공이 한국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은 낯설고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아들을 종종 찾거나 한국에서 머물 생각에 연대 신촌 캠퍼스 5km 거리에 있는 광화문 풍림 스테이스본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래저래 그녀가 점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1975년생 45세인 안젤리나 졸리는 7살 때 영화에 처음 출연했고 16살 때 모델로 데뷔해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2001년 툼레이더를 시작으로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원티드, 솔트, 투어리스트 등의 영화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독보적인 여성 액션 배우로 거듭났죠. 상업영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세를 탔고 한국 관객들은 안젤리나 졸리를 두툼한 입술, 글래머, 섹시스타, 액션 여배우 등으로 열겼지만 그는 데뷔 초 인디 영화들을 통해 아카데미상 1회, 미국 배우 조합상 2회, 골든글로브상을 3회나 수상한 엄연한 연기파 배우입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남다른 연애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05년 세 번째 남편 브래드 피트와의 결혼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죠. 두 사람은 기부, 봉사활동 등을 행하며 할리우드 대표 인구 커플로 불렸고 입양까지 더해 6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온갖 루머가 떠돌았고 2016년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후 3년 넘게 이혼소송이 이어졌고 재산분할과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사로 지칠 대로 지친 안젤리나 졸리지만 영화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작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에서 고난도 액션부터 짙은 감성 연기까지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액션 연기를 위해 하루 3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고 20m 높이의 소방타워에서 뛰어내리는 등 와이어 액션까지 직접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죠. 코로나 여파로 안젤리나 졸리는 가장 먼저 이 영화를 선보일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대신 화상 인터뷰를 통해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한국은 매우 가깝게 생각하는 나라다. 한국에 있는 것도 좋고 향후에 더 오랜 시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매덕스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한테도 알려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안젤리나 졸리는 마블 영화 이터널스를 함께 촬영한 마동석을 언급하며 저에게 있어서 좋은 동료이자 친구다 라며 재능이 뛰어나고 친절하다, 정말 좋은 분이다, 마동석 씨와 함께한 영화도 조만간에 즐기실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안겼고요. 아울러 안젤리나 졸리는 제가 한국 영화에 등장하거나 한국 영화를 연출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영화계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한파라고 불리는 안젤리나 졸리는 한국 관객에게 엄연한 인싸입니다. 가정사, 개인사와 불문, 입술 예쁜, 액션 잘하는 언니이죠. 안젤리나 졸리는 한국에 직접 가서 여러분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면 좋겠다, 다음 영화로는 그렇게 만나길 바란다,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릴 것 이라며 웃었습니다. 배우, 감독, 작가, 번역가, 제작사 등 영화 생태계 구성원들 가운데 오늘뿐 아니라 미래의 인싸들을 집중 탐구합니다. 노규민의 영화 인싸.